네, 안녕하세요. 김치병인 강순입니다. 오늘은 또이 봄동이로 맛있게 폭김치 시기로 또 담아서 또 맛있는 고기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는 또 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네, 이제 이것도 포기김치 시기로 제가 담을 건데 양념을 그렇게 과하게 안 넣고 담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3시간 먼저 김치 담은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절여서 씻어서 이것도 똑같이 해놨는데 요거는 조금 한 30분 정도 더 두어서 더 절여져야 돼요. 요거는 포기김치고 저번에 담은 거는 백김치고. 그러니까 백김치는 슬쩍 좀 살아도 괜찮은데 요거는 조금 간을 좀 세게 해야 돼요. 그래야 요게 아작아작하고 나중에 간을 들으면 맛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것도 포기로 이렇게 절였어요. 이렇게 절여가지고 요걸 해놨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것도 3시간 반 정도 절이시면 돼. 한 30분 더. 네, 이렇게 해서 이거 한 포기로 그냥 해놓으면 너무 식구 가정집은 이게 한참 먹으니까 꼭 먹을 때는 이렇게 반 갈라서 한 끼에 딱 먹고 또 꺼내서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이 김치는 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는 규칙도 좀 알아야지, 순서가 알아야 이 김치가 군둥내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. 이제 지금 양념을 또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금 4포기거든요. 4포기인데 요 풀은 2컵. 네, 풀은 2컵이에요. 이렇게 하시고 액젓 반컵, 고추씨 한 반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. 마늘 2개, 굵은 고춧가루 3큰술하고요. 고운 고춧가루는 1컵 반 정도 넣으시면 돼요. 예, 이걸로 한 5개, 6개 넣거든요. 이제 양념이 다 되었어요. 이제 여기에서 제가 버무려서 넣겠습니다.
그게 떨어졌어요. 씻다가 그렇게 이렇게 붙여서 또 담아야 되겠네. 이렇게 해서 또 봄동 포기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.